용변이 급했던 유키는 급히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볼일을 마치고 눈을 들어보니 화장실 벽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흔한 장난 전화용 번호일 거라 생각했는데 번호 위에 이상한 말이 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체중이 줄어드는 전화번호. 설마 하면서도 유키는 전화번호를 외워버렸다. 사실 그녀는 70kg의 과체중인 여성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상당히 마른 몸매였지만 중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 60kg을 넘어선 체중은 대학생이 된 지금 70kg에 육박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유키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애써 잊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머리 한구석엔 그 전화번호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체중계가 71kg을 가리키던 그날, 결국 유키는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번호였던 것처럼 유키는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네. 저 체중이 줄어드는 전화번호라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이름은? 아, 유키입니다. 주소는? 유키는 주소를 불러주었고 남자는 몸무게를 물어왔다. 65kg입니다. 유키는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몇 킬로그램을 빼고 싶습니까? 유키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을 떠올렸다. 5kg? 아니, 10kg요. 10kg. 그럼 10kg으로 된 건가요? 저, 잠깐만요. 진짜로 빠지는 거예요? 10kg으로 된 거 맞습니까? 아, 아니요. 20kg으로 해주세요. 그럼 20kg으로 된 겁니까? 네, 20kg을 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유키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다. 그런데 여전히 배는 축 늘어져 있고 손목 시계는 손목을 아프도록 조이고 있다.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고?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유키는 그 전화에 대한 일을 모두 잊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침대 안에서 양팔과 두 다리가 잘려나간 유키의 몸이 발견되었다.